네, 안녕하세요. 네. 투어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좋은 추억을 만드셨지만 저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언제든 다시 오시고. 네, 가이드 네. 최고입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해야 돼. 안녕하세요. 직접 발로 뛰어 경험한 것만 설명하는 발로 뛰어입니다. 오늘은 바르셀로나 여행 명소 3편 필수 코스인 가우디 투어 완전 정리 영상입니다. 바르셀로나 여행이라고 하면 10중 8구는 가우디 투어를 참여하게 되는데요. 가우디 투어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입장까지 고려한다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일정도 7, 8시간은 빼야 하기 때문에 여행에 미치는 영향이 큰 메인 일정입니다. 더군다나 바르셀로나 자체가 곳곳에 자리한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들을 보러 간다고 할 정도로 초행자 입장에서는 가우디 투어 참여에 따라서 여행의 질이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제가 다녀와 보니 성공적인 가우디 투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준비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당연하지만 나에게 맞는 투어 상품을 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싶겠지만 생각보다 투어 상품 고르고 결제할 때까지 과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인기 있는 투어인 만큼 상품도 많고 각 상품마다 포함하는 코스가 달라서 은근 머리 아픕니다. 포함하는 코스가 다르면 다음 여행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고민이 됩니다. 특히 상품마다 설명을 왜 이렇게 적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길고 서술형으로 쭉 적혀 있다 보니 이거 읽다 보면은 멘탈이 녹아내립니다. 다른 하나는 가우디 투어 참여 전에 명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습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가우디 투어는 주요 4개의 명소 중 구엘 공원을 제외하면 3개의 명소 건물은 내부에 입장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설명하는 방식이어서 내부를 직접 보지 않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투어 종료 후 듬성듬성 조각은 있는데 정리가 잘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마이리얼 트립 기준으로 추천순위 높은 가우디 투어 상품들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리할 거고요.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 가볍게 예습 겸 미리 듣고 가시면 좋은 기본 정보들을 초행자 레벨에서 간략하게만 정리해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름 무거운 카메라 들고 고화질로 영상을 담아왔으니 이미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복습 겸 들으시면 그때의 현장을 떠올리면서 꿈만 같았던 여행을 되새김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순서는 가우디 투어 설명, 지도 설명, 예습이 필요한 이유, 상품 총정리, 명소별 간단 소개 순서입니다. 가우디 투어의 주요 명소들은 개별 영상으로 자세하게 다룰 계획이기 때문에 본 영상은 투어 전에 감각을 살짝 열어주는 에피타이저 레벨에서 최대한 완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완전 광장 있고 벤치도 있고 완전 앉으시면서 완전 네 푸사 많이 건지실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네 신전 되게 시원하고 좀 일단은 이 가우디 투어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가우디 투어는 바르셀로나 여행에서 가장 인기 있는 투어 상품으로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을 둘러보는 투어입니다. 가우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로 그의 독창적인 건축 스타일과 독특한 디자인이 바르셀로나 곳곳에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도 까사 바트요, 까사 밀라, 구엘 공원,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렇게 네 곳이 가우디 투어의 주요 관람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우디 투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가우디의 후원자인 에우세비 구엘을 위해 지은 구엘 저택가 같은 문화유산들이 바르셀로나 곳곳에 남아있다는 점에서 바르셀로나 여행가 가우디는 일심동체입니다. 사실상 매년 수백만 명이 바르셀로나를 찾는 이유도 가우디의 작품들을 보기 위함이니까 여행산업 측면에서는 가우디 한 사람이 바르셀로나를 거의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우디의 작품을 보는 것은 바르셀로나 도시 정체성을 보는 것과 같으므로 투어 역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투어 전에 지도를 봐야 머릿속의 위치에 대해서 감이 잡히겠죠? 바르셀로나 시내는 여행자 입장에서 주요 6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여행하시면 됩니다. 바르셀로나 시내는 가운데 카탈루나 광장을 무게중심으로 위가 신시가지, 아래가 구시가지입니다. 위쪽 가운데 주황 막대는 명품 샵들과 레스토랑, 기념품 샵들이 있는 그라시아 거리입니다. 그라시아 거리를 기준으로 신시가지는 다시 에이샴플라 지구 좌우로 나뉩니다. 가우디 투어는 이 에이샴플라 우측 지구에 관련 명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라시아 메인 거리를 걷다 보면 메인 거리 바로 왼쪽에 까사바티오가 있고요. 그라시아 거리 오른쪽 까사바티오와 10분 정도 되는 거리 코너에 까사밀라 건물이 있습니다. 구엘 공원은 위쪽으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언덕에 위치해 있어서 걸어서 가기는 힘듭니다. 투어에 따라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거나 규모가 조금 큰 투어라면
승합차나 버스를 대절해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에이샴플라 오른쪽 끝에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명소를 반일 동안 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가우디 투어가 되겠습니다. 줄이 엄청 깁니다. 일단 제가 가우디 투어를 다녀온 당일 엑셀 기록표를 보시면 여행 1일에 절반 이상을 보냈고요. 세부 일정표를 보면 2인 기준 비용으로는 가이드 16만원, 사그라다 파밀리아 포함 티켓비 10만원, 식사와 교통비 같은 부대 비용 8만원으로 대략 3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까사바트요와 까사밀라는 투어 중에 외부만 설명하기 때문에 저는 영상도 찍을 겸 다음날에 개별로 예매해서 다녀왔고요. 이 비용도 17만원이니 합계 50만원 정도를 가우디 투어 명소들을 보는데 지출한 셈입니다. 가우디 투어는 그만큼 여행 중 한정된 시간과 예산을 크게 투자해야 하는 메인 일정인데 문제는 막상 투어에 참여하면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투어를 다녀오긴 했지만 솔직히 부분적으로 인상 깊었던 장면과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제 개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각 명소들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라인이 머릿속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가우디 투어는 전부 실외에서 진행되는데 7월에 바르셀로나는 더운 날 35도까지 올라가서 쾌적한 미술관 투어와 달리 투어에 집중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입니다. 진짜 후반쯤에는 헥헥거립니다. 구엘공원만 해도 보통 90분 정도 코스이니까 외부에서도 이동이 잦은 액티브한 투어입니다. 장시간 야외 투어이므로 선크림과 모자 그리고 무엇보다 물을 준비하는 것은 필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주요 명소들이 내부 입장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만 설명하는 코스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물관 투어를 가면 현장에서 작품을 보고 체험 투어를 하면 몸으로 경험하니까 생생하기도 하고 눈으로 직접 본 것이니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반면 가우디 투어는 밖에서 설명만 듣는 코스가 많아 현장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용 흡수가 잘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유튜브나 책으로 예습을 꼭 하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재미있는 브이로그 영상들보다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야기가 있는 영상들을 보시고요. 저는 여행책 두 권을 사서 준비했는데 역시 글자보다는 영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들이 있고요. 위에 이 가우디만의 양식이 진짜... 자, 그러면 가우디 투어는 어떤 상품들이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겠죠. 마이리얼 트립에서 가우디 투어를 검색해서 추천순으로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반일 투어와 종일 투어 상품이 있는데 상품의 대부분은 반일 투어 상품입니다. 가격은 대략 5-6만원 선인데 이 비용은 입장료와 중간 식사 비용과 같은 개인 경비들이 전부 빠진 금액입니다. 추천순으로 뜬 상품을 전부는 볼 수 없으니 화면에 보이는 상위 9개만 보겠습니다. 중복은 제외하고 옵션을 고려하면 11개의 상품이 되는데 번호를 매겨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추천순 주요 상품 11개의 페이지를 일일이 읽어보면서 엑셀표로 정리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투어의 시작 시간과 소요 시간, 각 코스별 진행 시간은 상품 페이지에서 정보가 나와 있는 그대로 입력했습니다. 상품 위에 표시한 번호는 마이리얼 트립 화면에서 제가 표시한 번호랑 매칭해서 보시면 되고요. 기본 내용들은 변동이 없겠지만 가격이나 시간 등이 바뀔 수 있으므로 늘 직접 최종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상품 내용이 전부 명확하게 쓰여 있는 것도 아니니 여러분들도 크로스 체크하셔야 합니다.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내부 입장 투어 일정이 포함된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구엘공원은 전부 내부 투어, 까사바트요와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일부 상품만 내부 투어합니다. 파란 글씨는 추가 비용 항목들인데 투어 상품에서 알아서 다 준비해주고 우리는 돈만 준비해서 드리는 경우, 빨간 글씨는 추가 비용 항목들이지만 참여자가 알아서 비용을 준비하고 처리까지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투어 상품마다 약간의 일정과 코스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4개의 명소는 무조건 포함합니다. 8번 상품은 여기에 까사비센스와 바르셀로나타 해변이 추가되고, 10번 상품은 레이알 광장과 구엘 저택이 추가되는데 이 상품이 약간 가우디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레이알 광장에 가우디 가로등이 있고 구엘 저택도 가우디의 최초 대형 프로젝트이니 이렇게 구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리하고 보니 몬주익 전망대와 바르셀로나타 해변이 포함된
팔로우 미 투어가 굉장히 눈에 들어옵니다. 안 가기에는 너무 아쉽지만 또 가자니 일정에 부담이 되는 곳이 몬주익과 바르셀로네타 해변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내부 투어가 없는 점이 아쉽지만 그것만 빼면 굉장히 알찬 구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후기도 가장 많으니 가실 분들은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이 물결치는 듯한 곡선과 파스텔 색상 타일로 덮여 용의 집으로 불리는 까사바트요. 처음엔 파다만 돌무더기 같다는 혹평을 받았지만 현재는 그 가치를 인정받은 까사밀라. 가우디와 그의 후원자인 구엘이 꿈꿨던 마지막 낙원이자 미완의 유토피아 구엘공원. 무려 3세기에 걸쳐 아직도 공사 중이며 압도적인 천재의 발상을 볼 수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 중에서 까사바트요와 까사밀라는 밖에서 외관만 설명하고 내부 입장 없이 투어합니다. 까사밀라는 내부 투어 상품이 아예 없습니다. 까사바트요는 2개 투어만 있고 추가로 30분 정도 진행합니다. 외부에서만 설명하는 일반 투어는 까사바트요, 까사밀라 각각 30분, 총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내부 입장을 원하시면 저처럼 다른 날에 별도로 예매해서 가셔야 하고 각각 최소 1시간은 잡으셔야 합니다. 아마 까사 시리즈는 본래 사람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투어 인원이 들어가기엔 공간이 좁기도 하고 내부 입장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어에서는 제외하는 것 같습니다. 구엘공원은 무조건 공원 내부를 입장하게 되고 현장에서 인당 10유로씩 내야 합니다. 내부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공원이므로 야외를 돌아다니며 공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구엘공원은 모든 상품 동일하게 따로 예약할 필요 없고 투어에서 구매 대행을 하므로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품에 구엘공원 코스 시간이 90분이면 보통 자유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11개의 상품 중에는 제가 참여한 투어만이 구엘공원 설명 시간이 60분으로 별도 자유시간은 없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보통 마지막 종결 코스로 가게 되고 이곳 역시 외부에서만 설명합니다. 투어 설명 시간은 대략 90분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가이드 투어 상품 중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내부까지 입장하는 상품은 3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2개의 상품은 입장권을 구매 대행해주고 현장에서 26유로만 내면 되고 하나는 개별 예매해야 합니다. 저는 투어 상품과 상관없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내부까지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원래 성당 규정으로 티켓의 구매 대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실 분들은 반드시 온라인에서 미리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예매를 해서 입장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대충 사야지 하면 100% 표를 못 구하고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4개의 주요 명소는 기본으로 가우디 투어에 포함되고 이게 반일 투어입니다. 여기에 기타 명소들이 추가되거나 명소들의 설명 시간이 길어지면 전일 투어 상품이 되는 정도입니다. 저도 당연히 가우디 투어를 다녀왔고요. 내돈내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여행 2일차에 가우디 투어를 참여했고 오전 8시 20분에 시작해 오후 5시쯤에 끝났습니다. 보통 가우디 투어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외부까지 설명이 종료되면 오후 2시에 끝나는 일정이지만 저는 추가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내부 투어까지 옵션 상품으로 신청한 후에 자유시간으로 더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심지어 가우디 투어 때는 외부에서만 설명하는 까사밀라와 까사바트요는 못내 아쉬울까봐 다음날에 개별로 예약해서 내부 입장까지 했으니 가우디 투어는 내부까지 올 클리어하고 왔습니다. 저는 현지인 에두님의 상품 중 사그라다 파밀리아 내부 투어가 포함된 상품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서 투어를 고를 때 편의성을 1순위로 두었기 때문에 에두를 고른 것인데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내부 투어를 꼭 듣고 싶었는데 해당 옵션이 있었고 티켓도 인당 26유로만 준비하면 대행으로 알아서 구매를 해줘서 편리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우디 투어 상품들이 조금 특이한 게 상품 설명란을 보면 전문 가이드와 현지인 공인 가이드가 따로 존재하는데 에두는 현지인이시라 그런지 혼자서 두 역할을 다 처리하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식당도 제가 고민할 필요 없이 인당 20유로만 내면 현지인이 추천해주는 맛집을 갈 수 있고요. 굳이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에두님이 아무리 한국에 오래 사셔서 한국말이 능숙하셔도 토종 한국 가이드분들보다는 발음이 부정확해서 집중이 흐트러지는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상품들과 달리 구엘공원 코스가 60분으로 짧아서 자유시간이 없었던 점도 약간 아쉽습니다. 대신에 현지인만이 제공해줄 수 있는 이야기와 동네 맛집 정보가 있고 투어 시작을 카페에서 하는 점, 중간에 간식으로 추러스 맛집에도 가는 점 등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투어 상품이나 어차피 완벽한 것은 없고 상대적인 비교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정리한 표와 각 상품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투어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우디 상품에 예외 없이 포함된 4개 명소들을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까사 바트요입니다. 타일 공장 사업가였던 바트요는 가우디에게 의뢰해서 바트요 건물의 리모델링을 맡기게 되는데요. 가우디는 작은 타일과 유리 조각으로 꾸며진 정면 파사드를 설계해 이 집을 특별한 장소로 만듭니다. 까사 바트요의 별명은 용의 집인데요. 이건 가우디가 이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카탈루냐의 수호 성인인 산 조르디가 용에게서 공주를 구해내는 전설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옥상의 지붕은 용의 등뼈 모양으로 되어 있고 발코니는 용과 싸우다가 희생된 기사들을 해골 모양으로 표현했고 건물 외벽의 유리와 타일로 만든 파사드는 용의 비늘을 표현한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다음날 내부 입장을 별도로 예약해서 다녀왔고 영상을 담아왔는데요. 까사바트요 이야기와 내부 영상을 담은 완전 정리 영상은 별도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까사밀라는 까사바트요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그라시아 메인거리에 있습니다. 투어에서는 역시 내부 입장은 하지 않고 밖에서 외관 설명만 하고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까사밀라는 모서리 하나 없이 물결치듯 흐르는 외관이 인상적인 건물입니다. 채석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건물이 채석장 돌무더기 같다는 혹평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우디의 대표작 중 하나로 역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건물입니다. 까사바트요는 전층이 관람시설이지만 까사밀라는 1층과 6층, 옥상만 개방된 시설이고 나머지 층들은 여전히 개인 거주용 아파트로 사용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날 개별 예약으로 내부 입장을 했는데요. 다른 곳보다 옥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굴뚝은 흡사 기사의 투구처럼 보이는데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에 영감을 주었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한층 내려가면 가우디가 설계한 20세기 초 부르주아의 고급 아파트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까사밀라 이야기와 내부 영상을 담은 완전 정리 영상은 별도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구엘공원은 내부 입장료 10유로를 내고 가이드님과 함께 들어가서 설명을 90분 정도 듣게 됩니다. 구엘공원은 원래 가우디의 후원자였던 구엘이 60여 가구 규모의 고급 주택단지를 만들고자 가우디에게 의뢰한 프로젝트였지만 세계 1차 대전과 1918년 구엘의 사망으로 인해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완성의 작품이지만 구엘공원의 모습에서 가우디와 구엘이 그렸던 유토피아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구엘공원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앙의 나투라 광장은 구엘공원의 핵심과 같은 곳으로 최고의 뷰포인트로 꼽힙니다. 가우디는 원래 이 광장을 공연과 집회 등의 행사가 열릴 수 있는 장소로 계획했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뷰포인트로 굉장히 유명한 포토스팟입니다. 광장 테두리에는 뱀처럼 구불구불한 독특한 벤치가 눈에 띄는데 세상에서 제일 길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벤치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인체 공학적인 설계로 딱딱한데도 놀라울 정도로 편안합니다. 이곳 뱀 벤치에는 물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따가 나올 도마뱀까지 물이 흘러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벤치는 깨진 타일을 모자이크 형태로 붙이는 트랭카디스 기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트랭카디스 기법을 활용한 조형물들은 구엘공원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명한 곳은 빨래하는 여인의 포르티코라는 구역입니다. 택지를 개발하며 나온 돌들을 쌓아 올려 만들어진 독특한 형태의 구조물인데 예술 작품의 역할뿐 아니라 실제 길을 따라 이어지는 통로로서의 역할도 하는 실용적인 공간입니다. 아마 비오는 날 주택길이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든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구조가 굉장히 견고해서 지난 100여 년간 전혀 뒤틀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나투라 광장 아래쪽에 위치한 공간인 이포스틸라 홀이 있고요. 반 오픈형 공간으로 비오는 날 시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천장에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조형물이 역시 트랭카디스 기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포스틸라 홀을 지나 계단을 내려오면 구엘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조형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명 도마뱀 분수라고 해서 신화 속 불의 정령인 셀러맨더를 표현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뱀 벤치에 설치된 배수구 홀에 물이 흘러들어가면 도마뱀 분수에서 나오는 혁신적인 구조입니다. 요 친구가 생각보다 귀엽고 바르셀로나 마스코트 같은 녀석이라 기념품으로 많이 팝니다.
이 외에도 공간 하나하나 특색 있는 모습으로 볼거리와 조형물이 가득합니다. 구엘공원은 가우디의 철학과 예술성을 총집결한 작품으로 어디 하나 평범한 구석이 없는 공원입니다. 가시기 전에 유튜브 등으로 미리 공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로 가실 분들은 30분 단위로 방문객 수를 제한하니 미리 예약하고 가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코스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족 성당입니다. 구엘공원에서 다시 교통수단을 이용해 오게 되고 보통 90분 정도 야외에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말이 필요 없는 바르셀로나의 대표 명소이자 천재 안토니 가우디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야심작으로 고딕 성당의 모습을 계승하면서도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창적인 형태를 갖춘 대성전입니다. 1882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아직도 공사가 끝나지 않아 더욱 유명한데 공식적으로는 가우디 사망 100주기인 2026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크게 3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가우디가 생전에 완성하고 예수의 탄생과 성장을 표현한 탄생의 파사드, 가우디의 사망 이후 그의 설계를 바탕으로 조각가 수비라치가 2006년에 완성한 순환의 파사드, 마지막으로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나오는 빛으로 감탄을 자아내는 성당 내부입니다.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봤을 때 동쪽 출입구가 탄생의 파사드, 서쪽 출입구가 순환의 파사드입니다. 탄생의 파사드는 크게 세 개의 문이 있는데 좌측부터 희망, 사랑,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정면만 해도 너무나 많은 조각들과 동상들이 있어서 솔직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완전 정리 영상은 별도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아쉬운 대로 찍먹해보자면 가운데 문 바로 위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천사들, 천사들의 찬양, 그 바로 밑에는 베들레헴의 외양간에서 태어난 예수, 예수의 탄생이 보입니다. 반대편 순환의 파사드는 모양이 가우디스럽지 않고 조금 독특합니다. 추상적이고 간결한 직선의 조각들, 단순하지만 파격적인 스타일이 특징입니다. 가우디 사후 조각가 수비라치가 그의 해석을 통해 완성한 작품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파사드를 보고 야외에서 내부 설명까지 하면 보통은 오후 1시에서 2시면 끝이 납니다. 이제 사그라다 파밀리아 내부를 가실 분들은 둘 중 하나는 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저처럼 티켓과 내부 설명이 포함된 가이드 투어 상품을 택해서 가거나 설명 이후에 개별적으로 내부 입장권을 예매해놓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격은 인당 26유로이고 미리 예약 없이 현장에서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저는 편한 여행을 하고 싶어서 애초에 내부 설명과 티켓이 포함된 가이드 상품을 택했습니다. 체력적으로 휴식이 필요한 타이밍이라 성당 내부의 화려한 모습을 구경하면서 앉아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념품샵도 다녀오고 하니 오후 4-5시가 되어서야 가우디 투어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침 8시 20분부터 투어가 시작되었으니 최소 9시간은 소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르셀로나에 왔는데 사그라다 파밀리아 내부를 안 간다는 것은 로마에 가서 콜로세움을 안 가는 것만큼이나 평생 후회에 남을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무조건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대해서는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별도 완전 정리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우디 투어 상품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까사밀라, 까사바티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각각 내부까지 포함한 완전 정리 투어 영상을 만들 계획이라 이번 편에서는 최대한 설명을 자제하려고 했는데도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가우디 투어를 고민하시는 초행자분들이 최대한 고민의 시간을 줄이고 많이 얻어갈 수 있도록 투어 상품과 각 코스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저에게 인생 여행지입니다. 구독자분들도 더 많은 경험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 맛있나 보네. 생선도 맛있어. 근데 여기 키우는 또 맛이 다를 수도 있어. 이게 제스프린데. 아 그래? 그러면 글로벌 넘버원 동일한 맛이야. 맞아.
단단한 푸딩. 푸시럽이 맛있다.